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1장 4절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1장 4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뛰어나는, 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까닭이 뭐죠? 그 문장 내에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보다, 그들이 누구죠? 천사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무조건 하고 기계적으로 대입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코 당연한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가 얻었나라고 한번 되물어 보자고요. 되물어 보면 예수가 천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인정해 줍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인정해 줘요? 아니,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 이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맞냐? 라고 물어보면,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인인 그 옆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웃집,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들, 딸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보다 그 이름이 더 뛰어납니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동안에 본문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본문의 외곽적인 내용만 설교를 했죠. 그렇죠? 까닭이 있는 거죠. 1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되짚어 보자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옛적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날 옛적에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핵심 내용,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서 1장 4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오셨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인정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였죠. 제자들도 인정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을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옛적부터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얘기를 해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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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일 대로 쌓였던 그 대단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오니까 안 믿어버리더라는 거죠. 눈앞에 와 계시니까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안 왔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아니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봐. 내려와 보라니까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찔러는 보는데 간만 본다 그러죠. 우리말에 간은 보는데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찔러만 보고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찔러만 보고 확신을 못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몇천 세대가 쌓인,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된 이 몇천 년 전부터 쌓였던 그 메시아들의 이야기, 옛날 옛적부터 들어왔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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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자기 어떤 기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는 너무 다른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지. 우리의 기대치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믿음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확인을 해보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려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그거 붙잡고 갔더니 천국이었더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려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자리가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참으로 목회자로부터 듣기 힘든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에 서서 울 수는 없고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눈물로 들었어요. 작년 10월달이라고 했는데 그 10월달에 제가 델리에서 함께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면 꼭 뒤에 이분은 왜 힘이 없을까? 그럼 퀘스천 마크를 우리 둘이 꼭 달았어요. 보통의 목회자들은 언제나 보면 활력이 넘치거든요. 막 이 얼굴에 막 기름이 잘잘 흐르고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짧아서 이제 무스 발라서 넘겼는데 미용실에서 잘라달라고 때 확 잘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보통의 목회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옛날 옛적부터 그런 예수가 온다라고,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아는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왜 저렇게 정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나? 우리의 기대치가 기대치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가운데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이 우린 다 속아 넘어가요. 자, 천사들이 성경에서 등장하시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언제 등장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마리아는 그거 감당을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내 앞에 왔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반응이 뭐부터 나와야 되죠? 졸도부터 해야 돼. 기절부터.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가 와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브리엘이 올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대로 상상을 한다니까요. 놀라지 말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그렇게 안 했다니까. 보자마자 기절하니까, 보자마자 졸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러고 나타나신. 상상이 되세요? 우리의 기대치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항상 나타날 때마다 놀라지 말지어다. 뭐 이러고 나타나세요. 얼마나 그 앞에 까무러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 우리의 기대치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냐 이거죠. 그걸 감당을 했어. 일단 졸도를 안 했어, 마리아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무조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광채와 천사만 해도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는 100% 자기 뜻 내려놓고 예스 할줄 알죠. 예스 안 하고 노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테스트까지 했다라는 거 심지어 시험까지 했던 분 있는지 아세요? 기드온이라고? 아, 이렇게 깡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사람이요.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만큼 담력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무식이 용감해져요. 어떻게 세 번씩이나 테스트를 할수 있을까? 아, 참.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면 저는 일단 세 가지 테스트는 고사하고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만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일들은 왜 가능할까요? 인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권위로 내리누르는 만남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어떤 메신저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권위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내리찍어 누르고 주종의 관계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내리찍어 누르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 메시아가 왔다면은 아마 1장 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라고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1장 4절의 고백은. 1장 5절을 읽어보면 바로 알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백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고백의 주체가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장 4절을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은 예수는 어떤 모양새로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다 충족시킬 만한 그런 모양새로 왔겠죠. 그런데 그런 모양새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초라한 구유에서.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는 말을 배워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 아람어를 배웠어요. 아람어로. 아람어를 배우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또 공부를 해야 했고, 헬라 말을 또 듣고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헬라 말도 공부해야 됐고, 평생의 십자가가 이분은 세 가지가 있었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게다가 평생의 십자가 어머니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도 부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나하고 달라야, 나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 나보다도 좀 뛰어나고 나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 박수 쳐줄 만한 게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서 오셨고 하늘의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아빠 엄마부터 배워서 온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비로소 30쯤 되었을 때 사역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0년이란 준비 과정이 필요로 하셨단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크게 달랐다면은 일단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또 완벽한 신이셨다. 그렇잖아요. 그럼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완벽한 인간을 생각, 그분을 생각하시냐면, 야,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야.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의 롤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아니라니까? 리빙스턴? 아니면은 그 인도에서 그렇게 살다간 테레사? 수녀?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을까?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 롤 모델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롤 모델을 위해서 그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하고 다르게 퍼펙트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신앙생활 못하죠. 포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랑 너무 똑같이 오셨어요. 나랑 너무 똑같이 오셨던 그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1장 4절을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얻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얻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가지고 오신 게 아니야. 얻어버리신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얻으신 거예요.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라니까.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지셨잖아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증명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위대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우리는 이렇게 읽어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지울게요.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순서는 지금 이 순서는 지금 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지으셨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 원어에 안에. 그럼 지으셨어요. 다 만들었다니까? 그럼 주님이 오시는 방식,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그 너머에서,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그 너머에서, 말씀이, 원래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종말론 방에서 그 공부 시간에 잠깐 했었죠. 아니면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육신 가운데 무엇이 담겨요? 말씀이 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순서만 다를 뿐이지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나 육신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거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은 놀랍도록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 아들을 바울은 양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이분은 왜 말씀이 가능할까요?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을 풀어냈어요? 그 안에 담긴 말씀을 풀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 안에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지으셨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과거형으로 좀 살려서 번역하면 지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로 만들어졌나요? 우리로.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셔서 그 재림하신 후에 이 모든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서 싸그리 다 만드시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게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어버리셨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빛의 원리죠. 드디어 복음을 들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됐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겼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양자, 상속자, 상속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만드는 능력이 생긴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이 방법에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혹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선이란 기준으로 선악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한때 내려놨던 정치적 성향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복음서하고 계시록 사이에 있는 바울 서신과 사도들의 서신 중간에서
바울 서신에서 사도들의 서신으로 넘겨주는 히브리란 말이 넘어가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가다. 넘어가게 하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중간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 서신은 우리를 무엇으로 깨우쳐 주십니까? 너희가 양자야, 은혜 받은 자야. 그리고 너희 안에 성전을 지어줘.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것은 말씀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히브리어스를 통해서 뭔가를 교육을 받아. 뭔가를 교육을 받고 딱 넘어갔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딱 넘어가면은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행함, 행함. 행함이 나오죠. 그럼 그 행함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전부 선악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를 넘어가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선악 기준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해야 비로소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 왜곡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 뜻을 설명하려다 보니 제가 선악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일단 밝혀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이 뭐냐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설교 두 번 만에 피드백이 오는데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왜 설교가 바뀌셨어요? 히브리서 전에는 은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권리만 찾아먹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다음에는 의무래니까요. 이게 은혜에서 행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권리에서 의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백성된 권리만 주장하지 백성된 의무는 완전히 그냥 방기하고 살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됐고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들로서의 권리는 가져요. 그러면 아들로서의 의무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 주장만 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다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마치 어린이처럼 때만 쓰고 살아. 주세요, 주세요 하고. 아니라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넘어가야 해서 권리에서 의무까지 함께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계시록 종말이 이루어져서 잘 죽는 거죠. 아니, 요한계시록이 순교, 멋지게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멋지게 순교하는 게 이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 계시록의 결론 아니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계시록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기냐면 죽는 게 이긴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과정은 우리 천엽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의 과정, 그게 정금처럼 단련되는 과정이에요. 순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모든 것을 두고 그것을 이룰 때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정금처럼 단련받는 연단의 과정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 다니엘. 아니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을 다 들고 한번 보세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했을까?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지난주에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냐면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전부가 이삭이었어요. 이론으로는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가슴으로 딱 내려와서 보니 그 이삭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의 전부인 아들. 이해가 되세요? 가슴으로 내려오시나요?
나의 전부가 곧 나라는 사실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나를 바치라는 얘기였어요. 죽으라는 얘기였어요. 나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치라고. 그게 아버지의 최종 시험이더라고요. 죽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게 그게 싹이고 거기서 그 싹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죽는 씨앗의 비유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종교를 선택한 거죠. 안 죽고 일단은 안 죽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또 이 땅에서도 기왕이면 안 죽고 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또 종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이미 불순해. 목적 자체가 불순해. 그러니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가 돼 있는 거죠. 주님과 내가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과 내가 힘겨루기를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싸우나 마나 반드시 주님이 이기세요. 그 이기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과 자기의 행위로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결과물들을 자기가 이긴 결과물들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도 하죠. 주님 제가 계명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부인하셨어요? 아니라니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옳다 내가 잘했도다. 그럼 뭐 또 나머지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거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대신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래?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값어치 없어. 그냥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의 그 진심만 오면 돼. 네가 만들어놨던 그 외투 겉옷 다 필요 없다니까. 종교적 성과물 다 필요 없어. 다 나눠주고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 그것 팔고 다 나눠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따라가는 삶. 따라가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뭐죠?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진짜 무슨 우리가 물건 팔고 물건 나눠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팔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죠? 팔고 나눠주라는 얘기는 죽어라. 그 말을 또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오해를 하셔가지고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죠? 자기 뜻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 내 기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내 판단이 안 죽은 것이 드러났어요. 저희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비판도 있고 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앞장선 목회자가 선을 그어버리면 그 선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성숙해서 목회자를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선을 긋질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선을 그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표현도 했고 참 죄송하죠. 미안한 일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참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갈수 있을까? 그게 목회자의 진실한 고민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이고요. 보내주신 양들 아니에요. 귀한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다 끌고 갈수 없다라는 게. 그게 목회자의 선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끌고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도 덜 죽은 거죠. 덜 죽은 저에게 또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자기 고백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려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고백하는 거지 저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 더욱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손자가 와서 어떤 짓을 하든 재롱을 부리든 할아버지 왜 이래 이래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오냐 잘했다고 품어주는 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머니란 말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칭찬해 줄 줄만 알았지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하면은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못된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나이 먹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내 뜻이 없어. 품는 거야.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모여요. 내뜻다 내려지는 자리가 무리가 되는 자리더라고요. 신앙인의 자리가 그런 자리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품는 자리죠. 근데 저는 아직도 고집이 세가지고 설교 또 하고 있잖아요. 간증하셨는데 또 이런 자리를 하고 내려져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 내려지겠죠. 아직까지는 제 속에 어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게 어떤 영, 이게 바로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신앙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아들이 된 사람들, 양자가 된 사람들,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 죽고 아버지 뜻만 살아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신, 역설적으로 나를 죽기까지, 나쁘게 표현하면 짓밟으신, 좋게 표현하면 섬기신, 그분의 그 영광의 그 광채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자리는, 본체의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의 형상의 자리. 우리가 엘로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두려우세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엘로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 되는 거지요. 나 죽고 아버지 뜻만 살아나면 내가 드러나요? 아버지만 드러나요? 아버지의 그 형상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봐라! 창조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이전까지 창조라는 단어 안 쓰십니다. 사람 만들 때, 야짜르, 아싸! 주저하다, 만들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냥 메이크, 두,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거지,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입니다. 언제 크리에이트, 바라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바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창조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때 그게 완성이 돼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들어왔던 그 수많은 전설 같은 얘기들을 자기가 재조립 짜짓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기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안전빵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체험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과정. 그 야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토브가 있고 야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기독교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야다인 거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온몸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그게 쉬운 과정이에요? 결코 쉬운 과정 아니죠.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마다 막 기뻐서 웃으셨습니까? 밤마다 그 광야나 산에 가서 그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그 심정 아세요? 편안하고 즐거우면 기도하십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은 있죠. 언제 기도하게 되죠?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삶의 여정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결코 편안하고 순탄한 인생이 아니셨다라는 거. 그러니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옛날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셨고 양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심판도 할 수 있고 매듭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게 무슨 그 베드로의 열쇠를 받은 무슨 교황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양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 안에 복음을 이 말씀 육신이 된 육신 말씀이 된 이 과정 육신 말씀으로 이 과정을 밟은 우리들이 용서하면 용서가 돼요. 아니 그러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판단을 하고 삽니까? 선악으로. 저야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선악 판단 많이 했죠. 정치적인 입장에 딱 편이 갈리니까 얼마나 선악 판단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뒤돌아서 보고 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용서 받아야 될 인간인지를 되돌아서 보니까 나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우리 주교도문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용서해 준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한나로 묶인 우리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습관이 달라요. 치우는 방식이 달라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꼭 놓는 자리에다만 놔요. 옷을 벗어도 거기다 놓고 책을 놔도 거기다 놓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만 찾으면 돼. 제 아내는 깔끔하게 치운다가 이것을 자리 이동을 해서 다 치워놔버려. 그럼 뭘 옷을 하나 찾아 입으려면은 꼭 반드시 찾아 헤매야 돼. 이거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지? 한 남자는 있죠. 남자가 아니고 제가 그래요. 뭐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니까 제가 그래요. 30초만 찾다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도대체 어디다 뒀어? 막 이래.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유,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한번 올라온 이 성깔 머리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절대 안 져요. 내려놓질 못해. 나는 여기다 뒀고, 왜 말을 안 하고 여기다 뒀냐고, 나한테 옮기려면, 이렇게 두려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따져요. 이겨먹어야 돼. 죽질 않더라니까. 나중에 곰곰이 뒤돌아봐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왜 내가 못 죽지? 아직도 내 속엔 내가 가득하구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당신의 음성은 못 듣죠. 그렇죠? 육신 안에 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담긴 내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나 스스로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리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나는 이제 누구부터 용서해요? 나부터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소리 질렀던 나부터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났더니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얼마나 소중해. 여기서 이렇게 더 정결하게 깔끔하게 해준 건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나의 편리함 때문에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용서가 시작되니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용서가 이루어지니 우리가 되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동체라는 단어밖에 없네요. 인간적인 말에는 없어요. 공동체라는 말 사실 그것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한 몸? 그게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그게 한 몸이야. 하나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게 돼. 아니 불경하게 어떻게 해. 아, 그분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근처에만 가도 너무너무 좋은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 자우지간 그 바운다리에만 들어가면 돼. 응?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바운다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됨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고백하세요? 1장 4절은 1장 5절에 주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되죠? 육신 말씀으로 양자가 된 우리가 하나로 묶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지난번 설교에 그렇게 했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믿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불러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 이름을 무슨 무당처럼 주문처럼 남녀 호랑개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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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는 그 이름과 하나로 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얻을 것이다. 얻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잘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은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 다 요약해버립니다. 히브리서 1장 다 요약하고 그 다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잘 읽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로마서의 엑기스, 갈라디아서의 엑기스가 몽땅 녹아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이미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